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이 오늘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축사를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강조하며 현 정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야권 통합을 당부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김 전 대통령과 함께했던 원로 정치인들이 오랜만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IMF 경제위기 극복과 남북 정상회담, 디지털 정보화 구축 등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이 소개됐고, 홀로그램 기술을 통한 김 전 대통령이 단상에 섰습니다.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통일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나라, 그런 나라를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를 통해 김 전 대통령에게 존경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생을 민주화에 헌신하시고 그 과정에서 큰 고초를 겪었음에도 화해와 통합의 정신을 실천하셨습니다. 축사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3대 업적이 3대 위기가 됐다고 현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김 전 대통령 앞에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염원했던 세상이 다시 멀어지고 있고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시 위태롭고 국민경제와 민생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앞둔 현재 민주당 내 분열에 대해 우려하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생전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상 유언처럼 전하는 형식을 빌어 야권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젊은 당신들이 나서서 야권 통합으로 힘을 모으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김대중 정신을 자신의 정치 원점이라고 강조해왔던 이낙연 전 대표도 참석했는데 문 전 대통령의 야권 대통합 발언에 대한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참석은 못하고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야권 대통합 축사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은 양쪽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로 해석된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